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행복이 곧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며 진정한 목적은 한계가 없는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배우는 것 혹은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 우리는 잘 되거나 잘못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진다. 삶의 여유가 흘러넘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를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은 늘 행복할 자격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마음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집합이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지만 당신을 정의할 순 없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훨씬 넘어선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의 집합체라고 믿는 것이다. 삶은 사소한 문제들을 끝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본질을 보라고 한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다. 우리가 우리라고 상상하는 나는 그저 또 다른 생각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몸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몸에는 의식이 없다.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당신은 생각, 감각,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끝날 때 당신도 사라질 것이지 않은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상상 속의 자아를 구성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당신은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인간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곧 당신은 아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쉴 새 없는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인 무한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잠재우고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순 없다. 많은 사람이 명상에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기 때문이며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는 대단한 안도감이다. 이는 생각이 현혹되어 이를 믿으며 쫓아다니지 않고 그저 생각을 관찰할 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선다. 진정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 순간이 당신의 선택이다. 마음이 반드시 고요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말을 굳이 그대로 듣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삶을 원하는 대로 정확히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마음은 당신의 정신 분석가도 아니고 당신의 테라피스트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만드는 모든 생각을 사실인 듯 믿으면서 마음에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다. 부정적 성향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이 곧 내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단 이를 깨달으면 달라붙을 대상이 없어진 부정적 성향은 스스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기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고 셰익스피어도 말하지 않았는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도 없다. 그렇게 단순하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다.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읽기란 불가능하지 않은가. 당신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마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생각은 당신이 그 생각을 믿을 때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고통받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으라. 하지만 행복하고 싶다면 그 생각을 의심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생각은 그저 정신적 소음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 등 우리가 믿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이에 공감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만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는 망상이다.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생각은 감정을 만드는 데에도 책임이 있으며 그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 슬픈 생각은 슬픈 감정을 만들고 슬픈 감정은 더 슬픈 생각을 만든다. 결국 삶을 슬픔의 장막을 통해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슬퍼 보인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는다면 마음은 당신을 제한하고 허창케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낼 것이다. 다행인 것은 마음이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준다.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삶은 놀라워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중독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알아차림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론다 번 저자의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책 한 권을 추천하라면 꼭 나오는 책이 시크릿이잖아요. 이게 뜬구름 잡는 책이다. 허황된만 가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냥 화법이 좀 신비주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자기 개발서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그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읽으면서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못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놀랍게도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정말 광범위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면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들고 싶은지 혹은 연봉이 얼마 됐으면 좋겠다 혹은 집을 구할 때 어떤 집, 그러니까 방은 몇 칸짜리고 뷰는 어떻고 지역은 어디 있고 주변의 시설물은 어떤 걸 원한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넌 참 바라는 것도 많다. 뭐 그렇게 따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딱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원하는 게 구체적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거 외에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고 대신 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니까 그것에 만큼은 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서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확고한 취향, 뭘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또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 이거에 맞는 이야기겠죠? 나는 뭐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관둘 거야. 그래서 떠날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안 좋은 점이 뭐였어서 내가 떠나는 걸 내 마음은 알지만 굳이 막 입 밖으로 내면서 계속 되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뭐가 그쪽에서 좋은지 그래서 선택해서 그리로 갑니다. 이걸 더 생각하는 게 뭐가 안 좋아서 떠났는지 자꾸 되새기면서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더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에 집중하기. 왜냐면 사실 정말 내가 집중하는 것에 시선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정말 좋은 면만 보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나쁜 면만 보려고 하면 정말 그런 게 끝도 없이 보이잖아요. 슬픈 생각은 슬픈 감정을 만들고 슬픈 감정은 더 슬픈 생각을 만든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준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감사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자꾸 비교가 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 혹은 사실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도 짧게라도 감사하는 시간, 내 삶에 대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막 온몸이 뻐근하다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자꾸 체하거나 아프고 이런 경우에도 특히 이유를 모르는 만성피로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다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평온하게 잘 살고 싶다면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 너무 딱딱한 자기계발서가 좀 읽기 불편하고 거부감이 든다면 이 책은 좀 더 쉽게 읽힐 것 같아요. 다들 알아차림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